저는 복숭아. 복숭아 저 되게 좋아해요.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복숭아. 복숭아 너무 예쁜 그 말할 때 복숭아. 숭아. 복숭아. 그게 복숭아라는 단어가 되게 예쁜 단어 같아요. 그리고 설렘. 설렘. 설레임. 설레이는 일 요즘에 설레이는 일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시다가 스무 살 되자마자 사귀어서 그 저희 엄마는 아빠가 첫 남자친구예요. 로맨틱 10대 느낌이 아직 있으시네요. 저희 아빠는 아직까지도 그 정말 그 질풍노도 일진 그걸 못 버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서 뭐아 자녀가 둘이나 있지만 자녀한테 양보하는 걸 지금 진짜 그러세요. 한 번도 막 누군가에게 얘 진짜 귀여운 것 같아 뭐 귀여움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장녀고 그래가지고 부모님한테조차도. 그래서 귀여운 컨셉을 하려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안될것 같은 거예요. 난 진짜 자신도 없고 못할 것 같고 막 얼마나 웃기게 보일까 사람들 눈에 안 귀여운 애가 나와가지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키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김밥도 아까 먹었어? 리얼하고 환타지니까는 두 개를 믹스를 할 건지 아니면 원래 이번 연도에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 만난 일이요? 그쵸. 거의 매일 보는 사람들을 보던지 아니면 스쳐 지나가던지 제대로 알게 될 기회가 많이 없기는 해요. 다람쥐 베지터님이랑 불고기 먹고 왔는데. 일하다가 누구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나? 좋아했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게 짧은 찰나예요. 근데 그 일이 끝나버리면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지윤아 그거 입어봐. 뭔가 자연스럽게 되는 게 뭐든지 좋아요. 운동이 자기를 좋아한다 그러면 일단 무조건 좋아하기 시작해요. 저도 그래요. 그게 누구나? 누구도. 말도 팬들이랑 다 사귈 거야? 그니까 그 있잖아요. 그니까 진짜 그거는 타이밍인 거예요. 그럼 별로 이렇게 사람한테 상처받아본 적 별로 없는 건가? 애정사 또는 동성 친구 문제든 이성 연애 문제든. 와 제가 할 말까? 뒤는 괜찮아요. 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자꾸 거짓말을 사람들이 그래서 필요에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애매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알 수 있게 그냥 말랑말랑해 보인다고.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싫었어요. 예전부터 원래 저는 남들보다 손 발육이 원래 느렸어요. 어릴 때부터 손 작아서 좋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때는 그 엄청 놀림 받았었어요. 정말 키는 이렇게 큰데 손이 막 그때쯤 더 작았으니까. 근데 진짜 이상했거든요. 그때 비율이 진짜 이상했어요. 남자라면 되게 작봐보고 싶어하는. 그래요? 정말?
정말? 잡아보고 싶을 거야. 누군가에게 잡히겠지. 뭐 생각해? 지금요? 저 소심해요. 저 되게 소심해요. 그리고 내가 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나의 평가에 대해 되게 예민한 그런 편이거든요. 약간 클린하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저는 입술 통통하게 나온 그거 하나만 뽑아주세요. 근데 또 엄청 잘해줄 것 같아요. 엄청 잘해줄 것 같아요. 막 네, 진짜 잘해줄걸요. 확정되면? 확정되면. 그리고 편지도 되게 자주 써줄 거고 노래도 되게 자주 불러줄 거고 곡도 써줄 거고 녹음해서 앨범도 만들어줄 거고 다음 주에 베니스 가지? 네. 나도 가. 왜요? 너가 같이 가. 제가 찍으러 같이 가세요? 같이 팀 분들 다 같이 가세요. 어시스트 중에 한 명 가. 나는 못 가고 나가 한 명. 끝 하나 뽑아주세요. 저번 출장 누가 갔었지? 이번 베니스 출장은 혁이가 가고 아쉽지만 서원이 못 간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요? 좋아하는 사람한테 간격을... 저 혼자 좋아하면 조금 간격을 둘 것 같아요. 됐어. 저기요. 이제는 일 말고 아예 다른 세계로 눈을 돌리게 해줄 사람? 그런 사람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만간 베니스 가. 저도? 놀러. 일하러. 며칠 봐요? 3일? 3일? 너무 빡빡하지 않나요, 3일은? 하루 있다. 진짜 딱 일만 하러 가는 거예요? 한 이틀 정도만 더 있다 하면 안 돼요? 아, 실질 너무 많다, 요즘. 될 것 같은데.
뭐랄까.
prossima fermata, Murano. Prossima fermata, Murano. 스타 엘라스토라 del Marchese del Grillo che sto qui. 지훈이 어디 갔어? 잠깐 나갔어요. 혼자? 네. 이게 혼자 다녀도 되나? 금방 올 거예요, 앞에 가서. 그래? 위험하진 않겠죠, 그래도 여기. 안녕하세요. 지훈아, 어디 갔다 왔어? 쌈말. 아침이야? 네, 지도 먹으러 갔다 왔어. 방금 잤어? 아, 피곤해 죽겠어요. 너 안 온다더니 왜 왔어? 진짜 내일 촬영 빨리 집합해야 되니까 오늘 빨리 정리해야 돼요. 네. 빨리 올라가 들어가고. 내일 마법 수고하십니다. 야, 신발끈 풀렸어요. 너무 사랑 가만 서 있기만